네, 저 이봉규 TV에서 여러 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사전선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저 방송을 몇번 했는데요. 오늘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이번에 애초에 부정선거의 원천이 될수 있는 아주 큰 사건을 폭로하실 겁니다. 충천 중도 선사 유적지 보전본부, 약칭으로 중도본부라고 하는데요. 여기 김종문 상임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그 당의 입당 원서들이 이게 조작이 됐다는 겁니까? 뭡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문제가, 그러니까 입당원서들을 창당을 하려면, 네. 선관위에 네. 입당원서를 갖다가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입당원서들에 대해서 중복 여부를, 각 정당들의 입당원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선관위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선관위가 하지 않고, 지금 수십 개의 정당을 이번 총선에 어떤 즈음에서 예. 네. 창당을 허가했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당에도 입당원서를 넣고 예. B, C, D 이렇게 중복적으로 군소정당들 여러 개 같은 이름이 같은 사람이 여기저기 다 올라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럴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가 지금 작년 11월부터 올해 네. 3월달까지 선관위에서 현재 출마 중인 정당들 중에 21개 정당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창당이 됐습니다. 네. 창당이 됐는데 그 시기가 우한폐렴 시기거든요. 모든 집회가 중단돼서 사람들한테 입당원서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이었죠. 그런데 수십 개 정당이 그 시기에 몇달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당 하나에 최소 5천 장의 입당원서가 필요한데, 5,000명. 예, 그죠. 5천 명, 5천 장이죠. 5천 명의 입당원서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1인 1당만 허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이 꼭한 장의 입당원서만 제출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 이당 저당에 법적으로 가입이 안 못하죠.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에 입당 원서를 가입을 했으면 무슨 다른 기독자유통일당이라든가 이런 데 못하게 돼 있는 거죠. 정당법 42조 위반입니다. 아, 위반이 되니까. 1년 이하의 징역, 100만 원 이하의 네. 벌금을 처벌받게 되어져 있죠. 근데 이 중복으로 됐다는 걸 어떻게 밝혀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에 어떻게 해서 알게 네. 됐냐면은 작년 이번 달 4월 7일 날 앞서서 3월 31일 날 선관위하고 저희가 면담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우연치 않게 이제 부정선거를 추방하기 위한 그런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면담을 하게 됐는데, 선관위하고 두 가지를 합의했어요. 우한 코로나 폐렴 사태로 경선 때 선거가 어렵다는 저희들의 민원을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를 한다. 또한 가지는 지금 전자개표기라고 부르죠.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것이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폐기할 수 있느냐.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했더니 선관위에서 다수의 정당들이 사용을 원치 않으면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저에게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에 따라서 저희가 각 정당들 모든 정당에 전화를 하고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 폐기에 대한 의견을 물었어요. 과정에서 물었는데 너무나 많은 정당들이 전화 통화 자체가 안 됐습니다. 아주 많이, 뭐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거의 뭐 대여섯 개 이상, 거의 10개 가까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지가 아예 사무실 자체가 검색이 안 되고 사무실 자체가 없는 정당도 여러 개 있었고, 그리고 어떤 정당은 4월 1일 날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당대표가 선거 포기했어요 하고 산에 갔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혹을 갖게 된 거죠. 아니,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지금 이번에 선거에 출마한 정당 당대표가 어떻게 선거를 포기했다고 산으로 갈 수가 있느냐. 그리고 정당들이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전화 통화 자체가 안 되느냐. 사무실이 어떻게 없을 수 있느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4월 3일에 저희가 선관위를 다시 네. 방문을 하고 4월 7일날 또 방문을 했습니다. 네. 방문해서 면담하니까 선관위에서는 아예 그거에 대해서 파악조차 못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4월 3일날 가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기본적인 확인조차 안 하고 막이 당을 내줬다는 얘기가 그죠? 되네요. 당을 내줬는데 관리 자체를 안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질의하고 보다 보니까 선관위가 입당 원서 자체를 아예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당원서를 받으면 그냥 숫자만 세어서 정당 허가를 내주더라는 것이죠. 그런 사실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선관위 면담을 하다 보니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민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활동을 해서 여러 단체에 가서 이제 만나고 이 운동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의견을 묻고 도움을 구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창당을 하시는 분들이 입당원서를 받더라고요.
아주 많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가 1인 1당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한 명이 여러 개 장당해도 된다. 아, 그렇게 말하냐면 꼬시는군요, 예,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또 아. SNS 상에서도 뭐 카톡방 이런 데서도 1인 1당 된다, 뭐 이런 여러 개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말들이 공공연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죠. 저도 당시에는. 아, 정치인들은 1인 1당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아닌가? 일반 국민들은 좀 그분이 잘 모르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당법을 확인해 봤더니 정당법 42조는 분명하게 1인 1당만 할수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4월 7일 날 다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1인 1당만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개 정당들이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런 질의를 했을 때 선관위에서는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어떤 자료들을 추가로 확보하다 보니까 여러 이제 카톡방에서 어떤 이중당적자의 입당원서를 구하는 그런 카톡들도 보게 됐고, 또 입당원서를 한 장당 뭐 몇천 원씩 구입을 한다 그런 글들도 보게 됐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신당을 창당했던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수많은 정당이 만들어지던 시기에 그런 글들이 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어저께 선관위 가서 물어봤어요. 저희가 7일날 문제 제기를 했고 10일날 내용 변경까지 보냈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 이 4.15 총선이 지금 임박해서 지금 실시가 됐으니까 부정선거의 위험성이 너무 크다, 이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달라 해서 저희가 미러를 넣고 내용 변경도 발송해서 어제 갔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안 왔고 아무런 것도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가. 너무 황당해서 각 정당들이 입당 창당을 하겠다 소를 내면 검토를 하느냐 물어봤더니 검토를 안 합니다. 뭐만 하느냐? 서류가 제대로 들어왔는지만 체크해서 일주일 안에 허가를 해주는 것이 자기들의 업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5천 장이 돼야 창당이 되는데, 그렇죠. 그럼 뭐 5천 명 입당원서 5천 장을 가져가면 이 신분의 중복이 다른 당하고 돼 있는지 확인 절차 없이 그렇죠. 그냥 장수만 씌워서 네. 그냥 입당원서만 쓰면 당을 그냥 저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너무 황당한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정당하면은 그냥 1인 1당으로 그 당의 어떤 정관과 이념을 따라서 모인 분들의 모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입당원서 사가지고 장당 2천 원씩 해서 뭐 몇천 원씩 해서 당 사서 1,000장, 5,000장 만들면 창당을 하는 거였던 거예요. 야, 이거 참 큰일 날 일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설령 그런 정당이 뭐 의석수를 배출한다 해도 그것도 사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현행법인 정당법 42조는 분명하게 1인 1당만 하도록 되어져 있고, 이적 다른 이 중복 정당들의 어떤 다른 정당에 가입을 한 사람은 그 정당에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중으로 당적을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불법적인 입당 원서가 첨부되어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창당이 창당을 됐지만 했다면 그당 자체가 없어지는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선관위에서 그 부분 체크해서, 아, 입당 원서가 이거 중복되어 있으니까 새로 써오세요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자체를 안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우리 저 김종문 상임대표께서도 지금은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선관위에. 그러면 후속 조치로, 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선거 전에 빨리 이걸 조치해서 이게 입당 원서가 문제가 있는지 이 5천 명 받은 게 확인 작업을 빨리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답변이 왔습니까? 저희들이 그걸 하겠다 했더니 인력이 없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야. 하는 말이 자기들은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답니다. 어떤 말이냐면 자기들이 이중정당으로 해서 하게 되면 자기들은 그냥 1인당 그 천장의 숫자만 셀 뿐이지 아. 그것이 어떤 이중으로 중복해서 이 입당원서가 체크가 돼서 작성이 됐는지를 파악을 하려면 그거는 검찰에 수사를 받아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조사가 아닌 점검만 할수 있다. 그래서 이중정당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 파악도 할수 없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이었어요. 선관위가 그런 거 기본적인 파악도 안 하고 당을 창당하는데 허가를 내주는 게 선관위의 문제네요. 관리 소홀이고 직무유기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데. 아니 근데 이런 무슨 증거 뭐 자료나 이런 게뭐 어디 사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죠. 보여주시죠.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서 유포됐던 그런
입당원서를 받는다. 1인 2당까지 받아도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1인 1당만 받아야 되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누구 카카오톡이에요? 이건 제가 제보를 받은 겁니다. 아, 제보를 받았는데 예, 예. 출마하지 않는 시민 한 사람이 두 개의 정당까지 가입할 수 있으니 다른 정당에 이미 가입해 있다고 하더라도 땡땡당 가입 가능하다. 그렇죠. 아, 그리고 장당 매월 2,000원씩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무슨 당 가입이 가능하다. 그렇죠. 아, 이렇게 당 회비도 내지 않고 다른 데 가입돼서도 우리 가입할 수 있다. 근데 이 말이 이 당만 아니고 이 당시에 여러 당들이 이런 카카오톡의 SNS상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호객행위를 한 거나요? 허위사실 유포한 거죠. 허위사실을. 허위사실 유포해서 사람들을 꼬드긴 거죠. 이건 명백하게 정당법 42조 2번이에요. 실례지만 이 땡땡당이라고 한 걸 당을 밝힐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밝히긴 좀 그렇고요. 그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고 원하시면 자료는 제공해드릴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수사가 네. 진행되면 지금 수사를 고발을 조치를 하셨나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이 부분을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네. 요구를 했는데 선관위가 그거에 대해서 아직 어떤 선관위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 자체를 밝히기 거부하고 면담을 종결했어요. 아니 근데 이거 선거 전에 빨리 이거 저 고발 조치를 해서 이런 당들을 무효화 하는 게 유권자들한테 혼란을 안 주는 건데요. 그렇죠. 혼선을 안 주는 건데. 네, 그 맞습니다. 선관위도 그거를 확인 절차를 말하자면 미루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고발 조치를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도 고발을 하든지. 저희들도 앞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네. 할 것인데 네. 이들이 원하는 것이 저희가 빨리 고발하는 거를 원하더라고요. 예, 선관위에서 선관위 같은 그걸 빨리 고발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발을 하면 보통 이 공무원 조직들은 고발을 당하는 순간 그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식으로 민원 처리를 미루더군요. 저희들이 그런 여러 관공서들과 이렇게 어떤 민원을 해봤을 때 그런 식으로 저희 대응을 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고발하라 그런 식의 제스처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네. 저희들이 선관위에게 지금 이 문제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네. 어떤 이번에 4.15 총선에 임해서 우한 폐렴 사태로 선거를 할 수 없는 여건이지 않습니까? 정상적 선거를 네. 못하는데 강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 또 국가가 선거를 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우한 폐렴으로 인한 선거가 정상적으로 어렵다고 기자회견도 하고 선거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었고 선관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대통령에게 선거 연기에 대해서 아직 보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한 네. 바로. 그런데 지금 연동형 비례제 대표제로 선거제가 바뀌면서 수많은 정당들이 만들어졌고 네. 뭐 민주당도 그렇고 통합당도 그렇고 여러 기존 정당들이 그냥 당명만 바꾸면서 그냥 네. 이동을 하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중당적에 대한 문제는 당명이 바뀐 기존의 정당들조차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하죠. 그리고 기존에 민주당에서 파생된 여러 정당이라고 하는 그 정당들조차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기존에 지금 이번에 4.15 총선에 나온 거의 모든 정당들이 네. 이중당적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이거 난 이런 또 경우는 처음 봤네. 이중 정당이 가입했다 A라는 사람이 네. 그러면은 정당 두 군데가 다 무효가 되는 겁니까? 위반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처음 그 날짜별로 예. 처음 받은 정당은 위반이 아니고 예. 두 번째 받은 정당이 위반이 되는 겁니까? 두 번째가 위반이 되겠죠. 탈당하지 않았다면. 아, 탈당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탈당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탈당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두 번째가 위반이 될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선관위 입장이나 여러 가지는 좀 굉장히 모호하게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요. 기준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이중당적으로 창당 신청을 하면 그 서류를 낸 정당한테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중당적으로 해서 입당원서를 쓴 사람에게 문제를 삼을 것이냐 책임을 물을 것이냐 거기 정당법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네. 선관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선관위가 네. 답변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모호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답변을 듣고 싶은데 답변도 안 하고 이거에 대해서 직무유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창당허가를 내줬는지 저희가 질문을 했는데 네. 왜 입당원서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허가를 내줬다면 그렇게 해서 문제 있는 그런 입당 원서로 창당 허가를 해줬다면 그거에 대해서 불법이지 않느냐 그거 취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했을 때 답변 자체를 거부하고 퇴장해버렸어요. 선관위에서. 그러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처음 겪는 일이라서 선관위가 네. 유권의석을 내릴 수 없어서 뭔가 그때는 퇴장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 피드백을 요청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저께 퇴장했습니다. 어저께 퇴장? 예, 어저께 면담에서 한 시간 넘게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말을 했죠. 며칠 후에 알려준다거나 내일 알려준다거나 이런 얘기도 없이? 없었습니다. 그냥 퇴장했어요? 그냥 퇴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중당적으로 불법적인 입당원서가 창당 준비 자료에 들어가면 그것은 불법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창당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불법이니까. 그런데 그런 검토 과정 거치지 않고 선관위가 수개월 동안 수십 개 정당을 도장을 찍어서 준 겁니다. 쉽게 해서. 그런데 그 정당들이 이중당적인지에 대해서 여부를 하나도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 선관위가 만들어진 이후로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답니다. 선관위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민주당부터 여러 정당들은 이중당적 문제에 대해 자료를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선관위가 투명하게 밝히지 않으면 국민들은 부정한 불법적인 정당에 투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에 노출이 된 상태인 그러네.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제일 위험한 게 기존에 뭐 거대 정당들은 이미 뭐 5천 명 정도는 이미 다 넘었으니까 그쵸. 그리고 기존 쭉 몇십 년간 해왔으니까 네.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요번 4.15 총선을 위해서 이제 급조된 예.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정당들이 예. 군소 정당들이 과연 이 5천장을 제대로 1인 1당으로 했느냐 예. 그리고 돈 주고 뭐 이렇게 뭐 당 뭐 뭡니까 예. 이걸 모집을 했느냐 예. 입당원서를 모집을 했느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정상적으로 했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군요.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선관위에게 현재 선관위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각 정당의 당원 명부를 보일 권한이 자신들에게 없다. 그런 말들을 했는데요. 근데 정당법에는 선관위가 각 정당의 당원 명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정당법 24조의 3항에 당원 명부를 볼 수 있게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당법 23조의 3항에 24조 3항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네. 그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네. 여기 있네요. 예, 3항에. 3항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선관위 이외에는 보여줄 필요가 없다. 예, 그러니까. 하는 것이죠. 선관위는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선관위에게는. 각 정당의 당원 명부. 아, 선관위에게는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선관위는 각 정당의 당원 명부를 볼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물어봤냐면 각 정당이 이중당적을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자기들은 각 정당의 당원 명부를 볼 권한 자체가 없다고 저희한테 계속해서 네. 면담에서도 얘기하고 전화 통화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근데 정당법을 보니까 있는 겁니다. 국민을 속인 것이죠.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오늘 이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 중도본부라는 이 단체 시민단체에서는 네. 지금까지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고발 같은 걸 일을 해오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저희는 부정선거를 하는 단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부정선거 고발이라든가 예, 부정선거에 예. 관계된 것은 고발한 적이 없습니다. 아, 공명선거라든지 이런 건 상관없이 예,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렇게 적발을 하셨다고 그럴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 하세요? 굉장히 우연스럽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지난달 31일 날 예.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예. 요청을 받았습니다. 예. 사람이 좀 부족하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 예. 어떤 부정선거를 예방하기 위한 시민운동에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한 3명 정도 저희 단체에서 지원을 나갔어요. 어차피 아. 부정선거 막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선관위에서 면담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예. 그 단체가 면담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나간 건데 예. 어쩔 수 없이 저희가 3명은 갔는데 예. 너무 아까워서 하루를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사안, 선거 연기와 전자개표기 폐기를 두 가지를 저희가 준비해서 면담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네. 전자개표기 폐기를 다수의 정당이 원하면 사용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냈고 네. 그걸로 이런 여러 정당들에 대한 어떤 민원을, 의견을 묻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되는 정당들과 주소지가 없는 정당들까지 확인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중당적의 문제까지 그 과정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드러나게 됐다는 건데 그동안에 뭐 활동하신 거 보여주실 게 있나요? 뭐 이 부정선거, 공명선거에 관해서? 부정선거, 공명선거에 관해서는 30일 4월 1일 날 네. 국회 의사당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번 했고요. 네. 4월 7일 날 또 기자회견을 또 했습니다. 네. 그리고 4월 13일 날 어제
또 기자회견을 했고 예. 예, 또 오늘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 이중당적 가짜정당 처벌하라 이런 네. 게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네. 네. 오늘도 이제 하셨고. 아. 네. 이 문제를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도하지 않은 그런 가짜 정당들에게 불법적으로 허가된 정당들에게 투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지금 노출되어서 우리 국민들은 공정한 선거, 공명한 선거를 원하는데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정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겁니다. 네. 부정선거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미 네. 이루어졌습니다. 불법적인 입당원서, 이중당적으로 허가된, 창당된 정당들에게 국민들이 투표하는 순간 그건 부정선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직무유기하고 있는 선관위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앞으로 져야 되겠죠. 예. 아이고. 이 방송이 나가게 되면은 선관위랑 이게 간단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우선 조사가 들어갈 것 같고 이게 요번에 수표용지가 40몇 센치더라.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군소정당이 난립했는데 예. 5천 명을 모았다고 하는데 그 5천 명이 예. 여기서 뭐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막 그냥 막 이름만 써서 막 여기저기 뿌렸는데 그걸 말하자면 10만 명 모은 것 중에서 몇 명이 이중당적도 아니고 5천 명 간신히 모였는데 여기에 절반이 뭐 이렇다 그러면 그 정당이 뭐 한두 사람만 돼도 무효인데 그러면 존립 자체가 없는 거가 되니까 가짜죠. 가짜인데 가짜를 뭐 기호를 주고 선관위에서 국민들도록 투표를 하게 한 거니까 국민들도록 이거 가짜한테 노란하게 만든 거니까 맞습니다. 선관위가 확인해야 당연히 확인해야 될 절차를 직무유기를 했다. 이건 큰 이제 사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제보하기 전에는 네.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는 아예 토론조차 한 적이 없고 어저께 저희가 선관위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중당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네. 일주일 가까이 지났으니까 네. 논의를 해봤냐. 네. 오랜 동안 저희가 답변을 기다렸는데 네. 그 답변을 못하더군요. 네.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네. 논의조차. 이거는 저 내일이 선거 날이기 때문에 부랴부랴 선거 하루 전날 저녁에 지금 저희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얼른 이건 뭐 길게 할 것 없이 빨리 이걸 국민들과 선관위 또 주요 정당에게 알릴 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이 하시는 일, 부정선거, 공명선거 이렇게 이중당적, 가짜정당 처벌하라 등등 사안이 있을 때 네. 다시 자세히 방송하기로 이건 우선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이 왜냐하면 아침부터 선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오늘 벌써 저녁인데 이거 어물어물하다가 이거 뭣도 모르고 투표를 하는 수가 있어요. 국민들을 속아서 맞습니다. 이런 거를 알고 국민들이 투표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국민들한테 빨리 알리는 게 중요하니까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게 빠졌냐면 정당법상 네. 정당법 42조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만 장의 그런 이중당적이 있다고 할 때 전체가 아니다 하더라도 네. 최소 수만 장 이상의 이중당적 입당원서가 선관위에 제출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선관위는 이 법에 따라 그 사람들에게 벌금 100만 원 혹은 1년의 징역에 해당되는 쉽게 해서 전과자가 수만 명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엄중한 그런 상황이 그러네요. 될 수 있습니다. 전과자가 진짜 자기도 모르게 전과자가 될 수 있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유인해가지고 말하자면 입당원서를 받아버렸으니까 아 이중당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아 그래 난 기존에 당이 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당에 있었는데 새로운 당이 아 괜찮다니까 그냥 써줬는데 이게 불법이 되면 처벌은 이 사람이 받는 거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전과자 수만 명 나올 수도 있네요. 맞습니다. 아 이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네요. 뭣도 모르고.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걸 빨리 알려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렇게 귀한 제보해 주신 중도본부의 김종문 상임대표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여기서 자세하게 방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아, 이거 큰 일 같은데요. 빨리 선거 전에 이거를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왜냐하면 뭣도 모르고 가입하신 분들이요. 지금이라도 빨리 그 해당 당에 나는 이거 입당원서
1인 1당인지 몰랐다. 이거 빨리 취소한다고 빨리 해주셔야지 전과자가 안 됩니다. 본인도 모르게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선거 전날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이거 이런 걸또 알고 투표하셔야 되고요. 아이고, 야, 이거 이런 일이 뭐 선관위가요. 이게 문제가 참 많네요. 참 여러 가지로. 네. 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